SK하이닉스가 충북 청주에 15조 원을 투입해 신규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올해 10월 청주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약 6만 제곱미터 부지에 반도체 생산 공장인 M15X를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. M15X는 2018년 4분기에 가동을 시작한 M15에서 확장되는 공장이며 다음 달 건설 공사를 시작해 2025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SK하이닉스는 앞으로 5년에 걸쳐 M15X 공장 건설과 생산 설비 구축에 총 15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. SK하이닉스는 지난 7월 내년 초 착공을 계획했던 청주 M17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투자 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